안녕하세요. 팔레용 법무대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용부 행정 교원 소청 심사 후 행정소송과 당연 퇴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057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었는데 상고했고 피고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조 참관인을 학교법인이 했죠. 학교법인이 해임을 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원고는 패소할 걸로 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보조 참가인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연예인 부정 입학, 부정 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로 2019년 2월 1일 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9년 3월 5일 날 피고에게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 5월 22일 날 소청 기각 결정을 합니다. 또 원고는 2019년 10월 4일 날 소청 기각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해임 처분에 대한 통상적인 거죠. 근데 원고는 이게 보면 해임 처분 받기 전인 2019년 1월 17일 날 법원으로부터 그 아까 말한 영예인 부정 입학이나 부정학위 수여 등으로 그래 관련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이 2019년 4월 23일 날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소청 해임 처분 받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한 후에 확정이 된 거죠. 원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너는 당연 퇴직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 심사를 해가지고 해임 처분을 받았고 거기서 소청 심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와중에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익이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통한 해임 처분의 처분 효력을 다투선 중에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취소 변경으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 심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요 문구는 다른 판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소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소청 심사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구할 수는 있지만 소청 심사 제도가 더 신속한 구제 방법이고 심사위가 진행한 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원,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행정소송 계속 중에 기간 중에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소청 심사 후 행정소송 그 과정에서 당연 퇴직, 유죄 판결 등 당연 퇴직이 발생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 있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에서 대해 이사의 해임을 단한 해임 무효 확인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꼭 기억하십니다. 이제 소액에 관한 판례는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소액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따로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 판례가 이번에 나온 거고 국공립교원, 그다음에 근로자 이런 경우에 생정심판 전치에 관련된 조사당 이런 걸 거쳤다면 그런 걸 했다면 당연 퇴직이 하더라도 그 심판 조사 글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속과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을 소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의 원고는 어차피 본안에서 또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각하가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 그러니까 각하를 하는 게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게 각하되든 원래 패소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당연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후 행정소를 제기할 때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소외 이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